보았지. 어째서?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심하려고 먹어 어찌?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내 마누라 아직. 서윤 씨, 네. 지금 가장 걱정이 뭐예요? 어, 궁금하다. 요즘에. 아 요즘에. 네, 우리가 맨날 늘 했던 인터뷰. 그냥 지겹잖아요. 네. 대본에 보면 다 그런 얘기예요.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잡겠습니다. 자, 너 가져. 자, 저는 이런 거 못 합니다. 다 본 거 아니에요? 네, 예, 저건 다 본 거예요. 진짜 질문을 받는 입장이었잖아요. 질문 해보라고요? 네, 질문 오히려 하는 건 어때요? 그게 심판하나봐요? 궁금한 것들. 우리한테 신고 어떻게 어떠세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되게 솔직히 얘기해 드릴게요. 본인들이 네네. 그것 때문에 되게 고민이 많아서 물어보는 거 맞아요. 왜냐면 워낙에 호불호가 확실히 갈려 있었어요. 맞죠. 오히려 옛날 소녀시대가 더 좋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옛날 소녀시대는 어디 있어요? 소녀시대는 소녀시대인데. 아니 그렇게 말하면 대답 안 할래요. MC가 그 입장에서 저희한테 물어보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좋았어요. 아 어떤 게요? 구체적으로 네. 어나 결혼돼요?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소녀시대 음반 나오는 거 되게 많이 기다렸거든요. 왜냐면 나올 때마다 저희 개그계 쪽에서는 뭔가 좀 패러디가 되고 맞아. 그리고 따라할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이 되기 때문에 기다렸는데 이번 것도 굉장히 유심히 봤어요. 근데 별거 없었어요? 별거 없죠. 뭐 이름이 뭐 다 그렇지 뭐. 비슷비슷하더라고. 그러면 좀 더 연구해볼게요 저희도. 어떠셨어요 이번 소녀시대? 단점이라고 하면 난해하다 뭐 이런 네. 말 나왔잖아요. 랩도 있고 R&B도 있고 락도 있고 댄싱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표현을 잘 했더라고요. 근데 대중의 입장에서는 좀 난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성장이 돼야지 그냥 옛날 소녀시대 그대로 있다 그러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늘 보면서 아, 네, 늘 계속 머물러 있지 않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하치나 선생님은 듀엣으로 활동한다면 소녀시대 멤버 중 누구와 함께 하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글쎄 우리 서연이. 어? 와. 네. 서연 씨요? 서연이가 여러 가지로 저하고 네? 평행을 이루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그 서연이 형한테 되게 잘 비슷하시다. 자기랑 닮았다고. 네. 나랑 똑같다고 하시는데 그건 네. 진짜 아니에요. 어렸을 때. 네, 제 모습 보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정말 아니죠. 아니 제 사진 어렸을 때 거라고요. 나중에 이렇게 같이 합성시켜봐 주세요. 자꾸 이렇게 오기시면 진짜 어렸을 때 사진 띄웁니다. 띄워도 돼요? 만약 그게 진짜 똑같은지. 하춘아 씨의 네? 옛날 사진을 저희가 좀 준비했어요. 우와 정말 와 눈이 우와 아니 근데 저 그림이에요 사진이에요? 사진이에요? 솔직히 네, 알고 계세요. 진짜 좀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일러 바치는 느낌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소녀시대 또한 비슷한 패션을 하고 활동했다는 사실 짜잔짠 체크무늬 체크무늬 가볍게 뭐 이 정도는 뭐 있을 수 있어요. 에이 뭐 요 정도는 하실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죠. 마린 룩으로 갑니다. 깜짝 놀라셨네요. 네, 여러분 네, 네. 마린 룩 하면 사실 요즘 친구들은 아무래도 소녀시대를 가장 많이 그죠. 기억하고 있죠. 네, 조금 다르네요. 그렇죠? 예. 패션이 또 뭘 놀래킬 거예요? 자 계속 갑니다. 2000년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의상 올림픽 때였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아 그래서 치파오를? 아. 네 서울에서 장하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소녀시대도 치파오의 의상. 아, 맞네요. 와 섹시하네요. 누구죠? 유리. 네? 아 유리. 이게 너무 실물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너무 예쁜데요? 매력 있는데요? 아, 저렇게 하고 다니고. 이렇게 하고 다니세요. 네. 아이고 머리 네. 아, 자.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드레스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와.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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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주년 핑크 공연 버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아. 핑크색 드레스. 아. 자. 자. 때가 예. G 할 때예요. 2주년 됐어요. 2주년. 2주년? 2주년 45주년. 예. 네? 와. 얼굴이 좀 틀리네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얼굴이 달라졌다고 자꾸 이렇게 성형적으로 몰아가세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지금 그런 거, 그런 거 같은데요. 아, 다시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짜증나고 그러지 않아요? 뭐 검색하면 소녀시대에 뭐 소녀시대에 뭐 일주일에 한 번을 공항을 나가요. 어, 예.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사진을 꼭 찍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컨셉이 자주 바뀌어요. 뭐 그렇죠. 헤어스타일이 됐던 컬러가 됐던 네. 살이 빠졌던 쪘던 이런 네. 것 때문에 막 꼭 올라와요. 뭐 논란, 뭘, 그렇죠. 뭐 얼굴 변했다, 어디가 뭐 했다. 변했다, 분명히 저번 주에 사진 찍혔는데. 네. 여자들은 진짜 하루하루 얼굴이 다 변하는 것 같아요. 그 화장이 정말 네. 화장에 따라서 화장이 변하고 카메라 이렇게 각도도 많이 다르고. 정말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뭐 그냥 네. 그러니. 너무 힘든 게 뭐냐면요. 진짜 전화가 제일 많이 와요. 뭐라? 전화 무슨 전화? 나 이번에 어디 어디 할 건데 혹시 소녀시대 누구 턱한 대 알려줄 수 있어? 어? 걔가 턱을 했어? 이렇게 물어봐요. 소녀시대가 한성현이니까 좀 소개시켜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끝나고 그냥... 좀 알려주세요. 보니까 네. 멤버들이 무지하게 뭘 먹는다면서요? 이제 밥심으로 무대를 그렇죠.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대 전에 밥 먹은 것과 안 먹은 게 너무 차이가 나서 이제 밥을 찾아요. 아, 누가 제일 많이 먹어요? 쌀. 정말. 아, 근데 제가 좀 많이 먹긴 해요 요즘에는. 밥에 좀 예민하죠. 네, 밥에 예민해. 꼭 먹어야 돼요. 아, 그래요? 그리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꼭 그걸 먹어야 돼요. 뭐 진상. 매니저 입장에서 그럴 수도 영상. 근데 그렇게 먹고 어떻게 복권을 만들어요? 뭐 복권 없어요. 있는 멤버가 있는 거죠? 네, 있는 그렇죠? 멤버가 있어요. 누가 복권 있어요? 유리 복권이 제일 많이 뜨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 진짜 봐봐요. 자. 아유, 웃음으로 넘겨주세요, 여러분. 저, 감사합니다. 태연 씨. 네. 주말마다 네. 전주에서 네. 이렇게 서울 올라와서 트레이닝을 받고 그랬죠. 아, 네. 그때 함께 올라온 사람이 있다면서요? 같이 이렇게 동반했다. 예, 예, 예. 어, 남자. 네. 누구예요? 잠깐. 태연과 함께 있었던 그 남자 누구인지 알아보기 전에. 네.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 고등학교 때 첫사랑이 모두를 놀래킨 티파니의 첫사랑 이야기 이상형이 아 이상형이요? 연예인 이름 있잖아요 김남자 아. 연예인 중에 서희 좋아하는 사람 처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받은 적이 없어요 진짜로? 그녀에게 고백까지 한 남자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